자, 다음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대규 단장님께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버그바운티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기사 신대규 단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침해사고 분석단장을 맡고 있는 신대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취약점 신고 포상제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전반적인 내용에 덧붙여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취약점을 갖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버그바운티 배경 필요성과 그 다음에 국내 현황, 그 다음에 저희 키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그바운티에 대한 현황, 그리고 활성화 조치, 뭐 대응 강화 방안 이런 그 주제로 다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실 것 같고요. 화이트해커 쪽에서는 이제 개인 역량을 이제 증진시키고 인지도나 실질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고요. 기업 쪽에서는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취약점에 대한 업데이트, 그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체적으로다가 발굴해 내는 것보다 버그 바운티 제도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비용 효율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버그 바운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구글이나 MS 같은 기업들이 이제 보통 본인들의 회사 제품들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버그 바운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해서는 뭐 네스케이프나 모질라, 뭐 구글 등에서도 버그 바운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MS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그 바운티 제도는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온라인 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버그 바운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버그 바운티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비스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인지 아니면은 버그 바운티를 취약점을 찾기 위한 그런 테스트의 일환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자사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모의해킹 형태로 해서 특정 계정을 열어주거나라고 해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은 괜찮은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에 각 민간 분야의 각 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버그 바운티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 아마 그때는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다가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버그 바운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은 자사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취약점을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기업들의 의지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부족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자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혹시라도 자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혹은 굉장히 많은 버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질이 낮은 그런 제품이다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만히 있어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쪽 정부 쪽에서 실제로 비용을 지불을 해가면서 취약점을 찾아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키사에서는 2006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2012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상금을 이제 버그 바운티 제도를 통해 상금을 지급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30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다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한 2.1억 정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한 2.6억 정도로다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2012년부터 이제 스마트 TV 분야의 버그 바운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회사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상금은 약 이제 뭐 1,000불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이제 11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취약점 신고 포상제에 그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2014년도부터 그다음에 그 네이버가 2015년도 2분기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2016년 그 1분기에 그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화이트해커라든가 침해 사고 예방 목적으로 신고 포상제를 운영을 하는데 그 전반적인 건 이제 키사 주도로 해서 포상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 있다가 이 신고 포상제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형태로 다 금액을 책정하는지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그 저희 쪽에서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된 기업 대상 버그 바운티 참여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적 근거가 사실은 좀 미흡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희 쪽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일단은 그 이 부분에 대한 그 근거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정부 쪽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에 참여하는 기업 쪽에서도 또 100%를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매칭 형식으로 해서 일단 지급하는 방법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특이사항이고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키사에서 하는 포상은 이제 보안 패치가 된 날로부터 저희 쪽에 예를 들면 이제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버그 바운티 제도를 통해서 취약점을 신고를 하신 이후에 그 일반적으로 다 120일 패치가 나온 이후로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 취약점 신고 포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컴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뭐 NHN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고 포상제에서 패치가 나온 4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약점을 발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민간 기업들이 신고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동력이고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제일 꺼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의 제품에서 많은 취약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외부로 발표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신고 포상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일종의 그 이쪽에서 이제 발견된 취약점은 저희가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취약점은 이 기업에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고 내용이 이제 뭐 나중에 다르게 밝혀지거나 뭐 제3자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이 코드를 별도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기술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 기술 가산점 부여는 심사 기준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다가 이제 뭐 신규 보안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상 지급은 분기별로다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고요. 그 각각의 뭐 3월, 6월, 그 다음에 9월, 12월 달에 그 평가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그 1차적으로는 이 취약점이 제로데이 취약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먼저 검증하는 절차를 그 내부적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가채점을 한 상태에서 그 평가위원회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포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확정할 때는 일단 그 포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3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 이제 그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화이트해커 분들이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상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 제도는 그 ITUT에서 발표된 CVSS하고요. 그 다음에 NIST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CWSS 두 개를 그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따라서 혼합하는 형태로다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CVSS 같은 경우에는 영향도, 그 다음에 공격 난이도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고 CWSS에는 출현도나 영향도, 공격 난이도를 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현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 범위하고 영향 범위로 나눠지는데요.
그 큰 것부터 설명드리면 이쪽에 보시면은 총점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취연도, 취연도 점수, 그다음에 영향도 점수, 공격 난이도 점수 해서 모두 다 해서 7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출연도 안에 보면은 보급 범위하고 영향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개의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나눈 값이 출연도 점수가 되고요. 영향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팩트가 있기 때문에 더해서 2로 나누고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 네 개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두 더해서 4로 나누는 것이 이제 공격 난이도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곱해서 70%를 반영하고 발굴 난이도 부분과 완성도 부분은 더해서 5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발굴 수준에 대해서는 그 30%가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출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많이 보급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취약점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실제로다가 영향을 미치는 버전이나 그 뭐 설정, 특정 설정 혹은 뭐 실행 환경들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필요 없이 모든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것의 이제 영향 범위가 되겠고요. 영향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영향은 그 뭐 시스템에 뭐 끼치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측면에서의 위해도 그리고 피해 심각성 부분이 그 포함됩니다. 공격 난이도는 뭐 공격 벡터라고 해서 실제로다가 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뭐 별도의 논리적 망분리가 되어 있는지 물리적 망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뭐 권한 요구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권한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 게스트 정도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상호작용 정도는 이제 피해자가 얼마만큼 이제 상호작용을 아무 일도 안 하고 피해를 당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더 피해가 높은 상호작용이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격 신뢰성 같은 경우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발굴 난이도와 완성도가 있는데 얼마큼 발굴하기 어려운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익스플로이 코드를 제공했는지를 가지고 전반적인 점수가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출연도는 보급 범위, 영향 범위에 따라서 1점부터 3점까지 그 다음에 심각성, 기술적 영향, 무결성, 뭐 가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1.0에서 0.5, 0.3까지 그 전체적인 점수들이 지금 나눠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무결성이나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점이라 하더라도 0.7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 벡터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에서 0.4까지 뭐 권한 요구도는 뭐 그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경우 0.2점 그 다음에 아무런 권한이 필요 없을 경우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굴 수준 같은 경우에는 발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경우에는 0.4 그리고 발굴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을 경우 0.9점이고요. 나머지가 0.3점인데 보시면은 완성도 점수가 난이도 점수보다 다 0.1점씩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그 익스플로이 코드를 그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 1점이 추가돼서 이제 발굴 난이도가 높게 평가가 되고요. 근데 익스플로이 코드가 사실은 있으면은 0.1점이 가산점이 되지만 그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수차가 좀 더 크게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총 뭐 1087건의 취약점을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677건에 대해서 그 약 6억 6천만 원 정도를 포상을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한 97.7만 원 정도 평균이 되고요. 총 신고자가 한 268명, 그 다음에 동일 최다 신고 건수는 46건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 2016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IoT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이런 순서고요. 2013년도에 가장 높았던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기에 대한 취약점, 그 다음에 카메라 앱, 그 다음에 나스 같은 곳에 대한 취약점들이 많이 신고가 되고 그 저희 쪽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신고 포상제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위주가 되어서 본인의 그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형태로서 그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마중물 형태로 저희가 해서 그 취약점 신고 포상제가 어느 정도 그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여러 기업들을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참여 기업으로다가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그 뭐 한컴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 있는데, 이 이후에도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취약점들이 신고되고 있는 그 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고 그 신고 포상제 참여를 그 저희 쪽에 지속적으로 그쪽에 그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화이트헤커 양성화, 그 다음에 취약점 조치 대응 그 강화하는 것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취약점 조치 대응 강화 부분은 721 정책이라고 해서요. 저희 쪽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소프트웨어 제조사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달 이내에 패치를 개발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추가로다가 연장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721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 그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